두루두루두둔. 슈퍼 하이어메이커. 월요일이다. 너무 좋아. 음? 전진 키노피오 대장님? 아, 안 땡겨. 절대 땡기지가 않아. 슈퍼마리오 메이커 같은 기똥찬 게임을 알아버린 이상 나는 그런 애송이 같은 게임을 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메이커는 짱이래고. 자, 시작이다. 가일님 안녕하세요. 설렘찬이님 반갑습니다. 나 어떤 맵이 있는지 좀 구경하고 시작해볼까? 딴 거 좀 구경하고. 띠리디딩. 아, 어? 추천받았다. 어, 제가 만든 두 가지의 맵이 추천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데. 와, 추천 다섯 개 먹었습니다. 어? 엔. 자, 이분은 시청자일까 안 시청자일까 좌우지간 깨냈네. 오, 게다가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대단한데. 요요요. 자, 이 자식이 영역 보시를 또 요렇게 해놨구만. 여기서 한번 죽었고 여기서도 한번 낚여서 죽었고. 뭔가 좀 미안하다. 이걸 깨다니 대단해. 여기도 하나 깼어요. 네 명이 깼어 지금까지. 좋아. 이 상태 그대로 하드모드에 내 맵이 두 개 다 기록이 돼서 하드모드 저 뭐냐 백인 마리오 미션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구만. 카이저님 동진님 반갑습니다. 자, 반가우니까. 아, 이거 내 맵이 발전하는 느낌이야. 저분 기록 봤는데 익스만 200번 넘게 깼어요. 200번 넘게? 와, 알대로 아는 사람이구만 이거. 그러면은 몇 판 만에 깼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요. 두루두두두두두. 노노노노노노. 나는 이제 인기 맵을 좀 구경하고 시작할래. 인기 맵. 네. 오호. 아, 이게 뭐지? 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예, 이번 달 인기 코스가 이거죠. 메뉴가. 이거 두 번째 별 표시는 이거는 추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예. 추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의 것이 순차적으로 표시되는 거고. 예, 요새 이제 그러니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맵들이란 말이지. 플라워 더 코인 시작해볼까? 그렇구만. 그렇다고 하시네요. 최호스님, 발금이님 반갑습니다. 아이! 마리오 카트네! 아! 짠짠 자라자라 짠짠짠짠. 마리오 카트! 냅다 달리는 맵이야. 냅다 달리면 또 안 돼요. 상황 봐서 냅다 달려야 돼. 야, 잠깐만. 알겠어, 알겠어. 자기서는 돌진, 쭉 직진이야. 점프 같은 거 필요 없이. 우와, 깬다. 요렇게? 아, 잠깐만. 아, 나 이런 거 되게 약하다고. 아, 약한데 이거. 그냥 쭉 달리라고요? 이거 맞을 텐데? 어? 되네? 아니!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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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요! 아이! 아, 쭉 달리긴 달려야 하는데 점프도 잘해야 되거든? 가자고! 이 불이 아슬아슬하게 안 걸리는구만. 난 걸리는 걸로 보였는데. 띵띵띵띵. 점프! 야! 아이, 너무 좁아! 여기서 죽은 건 내가 최초야. 과민 반응했어요, 과민 반응. 다시 한 번, 운타님 조카로 8개선 고맙습니다. 안 돼! 대대대대대. 띵띵띵띵. 호이! 아, 왜 못 깨지? 다시 한 번!
아, 너무 스피드감이 너무 충만해. 이런 맵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 어? 어? 아, 여기선 그러니까 소점프 그렇습니다. 천천히 점프. 다시 한번 간다. 몇 번째 가게 될지 모르겠다. 띵띵띵띵. 오케이, 여기서 부딪혀도 되네. 가속이 붙어서. 야, 잠깐만, 너무 난코스야. 아, 제작자님 너무 미끄러. 간다. 마리오 카트 잘하지. 마리오 카트 잘하지롱. 땡땡. 우와! 오예! 동전만 따라가면 돼. 동전만, 동전만, 동전만! 패드 보면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그 잔상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그게 이게 수신 카드가 좋긴 좋아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아래 타면 보면서 할게요. 얍! 아, 확실히 이게 더 나은데. 예. 아, 화면이 안 좋구나. 네, 확연하게 이게 두드러진다. 야, 아깝다. 야. 띵띵띵띵. 자꾸. 오케이. 하하하. 나이스야. 가자고. 우유. 우차. 냠냠짭짭. 딜리셔스. 땡기고. 요, 스피드. 절대 멈출 수 없는 그야말로 마리오 카트 스테이지였네요. 좋다. 야, 나 왜 저런 아이템 없지? 예, 아직까지 저는 모든 아이템이 해금이 안 돼서 저런 거 못 써. 마리오 카트 변신 아이템을 못 쓴다고. 요, 스피드감이 충만한 맵이었습니다. 좋다. 야,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어. 뭐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재밌다. 인기상 받을만 하네요. 인기상 좋다. 13% 도중에 포기한 사람도 몇명 있네. 시원한 맵이었어. 맘에 든다. 하우드라이버날 메이다. 이게 뭔 소리야. 가자. 100마리오 한 번씩 깰 때마다 저런 거 하나씩 줍니다. 주긴 주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던데. 자, 뭐냐, 격자선이 이렇게 쫙쫙쫙쫙 펼쳐져 있다는 것은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기죠. 이벤트 맵? 그건 뭔지 모르겠다. 저기 있네, 바로. 이렇게 맵 배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렇게 머지않은 곳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꼭 깨고 싶어지는 사람 심리를 이용한 전법이지. 똑똑해요. 뭐야 이게. 굉장히 뭔가 음침한 스테이지네. 예. 이벤트 퀘스트. 그거 한번 해볼게요. 요판 다음에. 수그리고 있으면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게 맵 컨셉이 얘네가 어떻게 생 거북이가 어떻게 이렇게 뼈다구 거북이가 되는지 제조 과정을 표현한 거다. 아, 그러네. 이제 눈치챘네. 전기톱에 사정없이 깔리고 있어요. 사정을 아느니 되게 곡하구만 이거.
되게 음침한 스테이지예요. 거북이들이 너무 불쌍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띠링. 잔인 맵이야. 이런 거 좋아해. 어! 어이! 두두두두두두두. 얘가 마리오 1에서 새로 생긴 배경음인데 되게 징그러워 진짜. 아주 소름 끼죠. 마리오 배경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구나. 땡. 아, 꽃에 먹히고 가시에 찔리고 난 버섯을 먹어서 기분이 좋고 망망해도 계속 물리고. 정말 참신해.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찢기고 야, 갈리고 끔찍해. 뭔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은데 이제 거북이만 봤다면 미안해서. 밟아버려야지 무슨 소리야.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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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 주인님, 어명이원님, 어런전님, 구글로스님 반갑습니다. 얍! 여기. 뭐지? 아, 깨라고? 네, 뼈다구 거북이 제조 공장 맵이었습니다. 징그럽네요. 공포스럽네. 뭔가 괴담스럽네. 거북이 플러스 해골은 뼈다구 거북이. 그렇단다. 괴담이다. 괴담. 마리오 괴담. 괴담 좋아하나? 난 아주 좋아한단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벤트 스테이지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뭔지 몰라서. 여기 있는 맵을 클리어하면은 네, 이 물음표 버섯 아이템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벤트 스테이지라고 하면은 이제 아 누름 나오네? 어떤 캐릭터 주는지 나오네요. 비둘기? 왜 비둘기? 비행기 탄 마리오. 맨 아래부터 해볼까? 10 라바. 이게 막 설명도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뭐 페이스북이 어쩌고 저쩌고 읽을 수가 없으니 클리어율은 6%. 도중에 막 하트가 빡빡 박혀있고 비행선 맵이에요. 가자! 뭐야 이건! 심러브래요 심러브. 아씨 들어가기 싫은데. 믿을 수가 없다. 어이! 요. 이게 그러니까 닌텐도에서 직접 만든 맵인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작 맵이라 이거지. 아, 재밌네. 좋아요. 넘어갈 수가 없다. 문으로 들어가래요. 어려워 보이는데 뭔가 되게 비밀이 많아 보입니다. 불안해. 꽃 더 먹고 얘네 잡고 파워를 가져가고 여기다가 뿌려가지고 제거시킨 다음에 피를 들고 오래요. 이거 가지고 옆에 맵을 지나가라는 그런 의도가 아닐지. 아이 왼쪽 안 갔네. 하지만 괜찮소. 왓썹.
말구미님, 제빵맨님, 빠션완님, 그리고 니코여치님 반갑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라는 건지 가자!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예! 어이 들어가! 페이스북 직원들이 만든 맵 중 1위 한 맵을 공식 코스로 놓은 거다. 아 페이스북 직원이 요 이벤트 맵이 이제 어떻게 설정되는 건지 알겠다. 거물이셨구만. 나 아이! 아 이게 없음. 나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데. 어이구 S. 굉장히 틈이 많은 맵이야. 아 애송이 같은 맵인데. 네 만만한 맵이야. 어우 버섯 대기만이죠. 이 맵은 코스튬을 안 줘요. 어 그래도 하나 두 개씩 다 깨볼래요. 어 그래도 퀄리티가 높다잉. 그지? 잘 맞는 것 같아. 어. 요시를 주는 이유는? 자 봅시다. 위에선 불이 나오고 하나 먹고 갈까? 좋아요. 여기서 요시 버리라는 건가요? 아 지사하다. 아 아니지 아니지. 에? 자 네 이거 클리어율이 되게 낮아요. 5%밖에 안 돼. 아 요시 미안해. 미안해 요시. 버려야 되겠다. 거기 있어. 어제 꿈자리가 요시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요시 맵이 너무 각인이 됐었나봐. 어. 무서웠다공. 으아!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하나 가져왔지. 계산된 플레이야. 근데 이건 뭐죠? 아 아래를 들어가라고. 오케이. 아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난 괜찮다. 가능하지. 치에 잔인한 녀석. 스타를 뭉개버려. 아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아 이거 안 됐나? 이거 안 됐나?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잠깐만요. 아, 안 되나? 컨설한만 되나? 잘 모르겠네. 이건 시스템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시. 아이 뭐야 중간 세이브도 없어. 진짜 치사 빵꾸네. 아, 또 못 먹었다. 뭐 콩나물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투명 블록이 있나 확인해보라고. 아니야 그렇게 졸렬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높으신 분께서 만든 거래요. 얍! 옷을 여기서 먹고. 잘 만들었어. 생각 많이 한 맵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맵이 틀림없어. 냄새가 나는구만. 아! 아! 나라까지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지. 밑바닥을 맛봤다. 아 이게 왜 안 될까요? 야! 왜 안 돼 이게? 그치?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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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그 저 왼쪽이 너무 궁금한데 진짜. 갈 순 없나? 들어왔어요. 여기는 중간 세이브가 없다. 한 번씩 해봤나? 아는 사람 많네. 유명한 맵이라서 그런가 봐. 그냥 뛰어넘는다. 요건 몰랐지 제작자님. 아 돈도 막 주고.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뭐야 왜 날아. 왜 날아. 큰일 날 뻔했네.
중간 세이브가 골일 골대 지점 앞에 있다든지 그렇게 치사한 짓은 하지 않겠지. 그러길 바래요. 공격 포인트가 잘못됐어. 아, 아이 잠깐만. 네, 이렇게 가도 돼요 사실. 낚이지 않을 것이야. 자, 아, 이건 몰랐네. 아 저게 아 아래로 나올 줄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어. 이것마저 계산해 넣은 건가? 놀랍구만. 정말 몰랐어 이건. 나 혼자 낚인 건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멋대로 낚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기분이 싸하네요. 예, 자폭 장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씨 되게 길게 갔어. 아이 인간적으로 중간 세이브. 나도 중간 세이브 하나도 안 넣었지만 지금까지 만든 배. 찡얼거리는 소리가 이러니까 나와 안 나와. 못 가 못 가 못 가. 저긴 못 가네요. 예, 하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맵이 너무 재밌기 때문이야. 제 칭찬 잘 못 보네. 얍. 깔끔해. 네, 쉬님 16학번님 반갑습니다. 아, 음표에 너무 약한 것 같... 아, 여자식. 됐어. 쟤 버섯밖에 안 줘. 날개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예, 흑건이님. 님이님 나갈님 반갑습니다. 올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최대한 큰 상태로 갑시다. 절대로 어렵지 않은 구간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요시로 한 대 맞고. 어이?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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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게 아니라니까. 아, 되게 애매해 이게. 자. 뱉고 맞고. 아, 근데 마리오가 큰 상태로 와야 되는구나. 아. 작은 상태로 와야 되는구만. 아니, 이렇게 되면은 많이 많이 간 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아이고. 아, 뭐야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저건. 두 개 겹친 거 아니었어? 왜 세 개가 갑자기 한 마리가 연금이 됐지? 몰라. 미스터리야. 마리오 미스터리예요? 제작자님 이상해 이거. 거북이가 막 분신을 써. 이상하다 해. 이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송이 맵이라고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너무 강력한 맵이야. 클리어리 5%인 이유는 다 있는 법이에요. 몇 퍼센트? 5%. 예, 18호 헌터님, 령 형님 반갑습니다. 아까 그 거북이 공장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어. 저주에 걸렸나 보다. 가자.
No. 진입이 좋지 못했어. 바로 들어가. 짠. 그냥 가. 은근히 난 컸어, 가부기 지역. 가나면 요시까지 데려갈게요. 끝에 가서 버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시가 너무 좋아. 안전빵이 아니라 아주 좋아. 어떻게 해야지 요시를 데려갈 수 있을까? 일단 마리오가 한 대 맞고요.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안 돼! 가능해. 내 지존 컨트롤러 이 난코스를 통과하기만 하면 될 일인데 안 되네. 아, 이거 과욕이 부른 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시까지 데려가야 징 하는 건 굉장히 이건 돼지 같은 심보예요. 이거는 이건 실현 불가능한 거식이야. 불가능해. 저기 되니까 막 머리가 막 헷갈리고 그런다잉. 나만 그런가? 왜 그럴까? 왜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요시를 데리고 위쪽으로 갑시다. 그럼 되겠네. 그러면 되겠네. 천재인가봐. 우리 방송에 천재가 있으면 틀림없어. 그렇게 하면 되는구만. 그렇구만. 깨달았어. 맞아, 그 거북이 코스를 요시랑 동시에 딱 하고 해결되면 되네. 안돼. 이런 아까랑 똑같은 것이기야. 개구야 말겠다. 오메가 휘웅님, 짝대기님 반갑습니다. 야. 이게 바뀐 게 있어. 예, 바뀐 게 있어요. 되게 웃기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사라지게 된 너프 먹었어요, 요시가. 너프를 먹었어, 너프. 원래 거북이 등껍질 색깔에 따라서, 네, 만약에 빨간색 먹으면 빨간색 등껍질 거북이를 요시가 냠 하고 먹었다 뱉으면은 따이야. 노란색 먹으면은 막 폐기가 막 발산이 되고, 하늘색 먹으면 막 날아다니 그랬잖아. 그거 없어졌어. 기다린다. 왜 안 주세요? 그래, 안전하게. 허참! 오, 이렇게 간단한 도파법이.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시청자님, 건물님 반갑습니다. 괜찮아. No problem. 자, 여기까지 온 건 최초지? 왓썹? 뭐야 이거? 폭탄이 터지네요. 쿠파가 점화를 시켜주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진짜! 난코스! 괜찮아. 요시! 아이! 피라 먹으려서! 말 되게 안 듣네. 불을 먹으라고. 저게 먹히나? 되네! 뭐 먹는 게 뭐야? 요시. 남남남.
숯불 너무 맛있어. 오, 되는데. 오, 이건 뭐지? 계산을 해보자. 자.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어떡하지? 공황장애 걸릴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밟고, 이걸 치고, 피를 먹고 같이 올라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냥 저기서 눌렀어야 됐었나? 아, 뭔가 저는 뭐랄까 많이 당해가지고. 아, 또 나 혼자 낚인 것 같은데 이거. 왠지 피를 지금 누르면 안 되고 끝까지 유지시켜서 가야 돼요. 아, 몰라, 이게 하드의 폐허입니다. 익스 겁나 깨다 보니까, 하도 낚이다 보니까 이런 정석적인 맵한테도 낚이고 있어. 아, 예. 좋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좋아. 아주 좋습니다. 깨고야 말고야. 깨고야 말거야. 클리어를 내가 높여버릴거야. 확 하고 말이다. 의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과하다는 의심은 정말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정말 제대로 보여드렸네요. 안 물릴거야. 이제 날개 끝까지 유지해서 최대한의 꿀을 챙기겠어. 그냥 피를 누를게요. 까불지 말고. 아! 아, 야, 아, 야, 야. 오케이. 다시 왔어, 요시. 이 불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실험. 와우. 기똥찬데. 요, 요, 요. 하나 더 주세요. 아, 이제 잘 먹네. 아, 마음이 깔끔하지 못해. 거북이는 나. 좋아. 먹어라! 오, 잠깐만. 오, 당했다. 아, 녀석한테 본때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오, 생각대로 안 되네. 됐어. 저 돌덩이는 너무 커서 못 먹어. 자, 길이 열릴 때까지 대기. 자, 정말 어려울 거 없다. 진짜 어려울 거 없어요. 어? 아니, 뭐, 맛있네. 계속 먹으면 안 되지, 이거. 어? 괜찮아. 잠깐만. 아, 길이 안 뚫리고 있어요. 내가 먹어서. 아이, 요시. 내가 아무리 고파도 그렇지. 냠. 뛰자. 아, 좋아. 이렇게 간단한 것을. 이렇게 간단한 것을. 예. 되게 쉽네. 망치 가져와.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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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요시, 내가 잠깐만, 진짜 요시 필요하다. 진짜 한대 맞았어. 어, 뭐야 이거? 어? 오, 다시 오는구만.
아 유령은 좀 너무한데. 야 이것도 먹혔으면 좋겠다 진짜. 하. 한 번만 기다리자고. 한 번만 더. 이거를 최대한 왼쪽으로 빼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천천히 등산해 보자고요. 점프. 어? 놀라운 컨트롤. 냠.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아 근데 이상한데? 갑자기 내리고. 어 예. 아저씨요. 좋아. 제일 많이 왔어요. 오. 바이바이 여시. 아. 이게 죄값인가봐. 어마무시한 죄값인가봐. 어. 나는 조금 반성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절에 들어가야 될까? 자. 왜 거기서 나의 동반자 요시를? 왜 그랬을까? 아 저기 쿠파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다시 가네. 아, 괜찮네. 아 괜찮아요. 어 반복 학습 좋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두두 역시 저주다. 어 네가 감히 나를 버려? 복수할 테다. 복수할 테다. 아 그거였어. 미안한 의미 가득 담아서 이번에는 골대를 요시랑 같이 네, 결승선에 동시적으로 딱 하고 진입할게요. 알겠니 요시? 요시가 어! 좋아. 바이바이. 괜찮아. 요시 같은 건 필요 없어. 가자 가. 요시 녀석. 스파이가 틀림없습니다. 스파이. 어? 아니 이런 블록 속에 이걸 숨겨놨을 줄은 누가 알았겠는가. 우와. 좋아. 아 이게 더 편한데. 아이씨. 아이. 사면발이 저렇게 올 줄이야. 아 요시녀석 필요 없었네. 어 뭐야 이거. 요시 없이 오니까 이렇게 편합니다. 아이 무쓸모한 녀석. 진짜 필요 없네. 어. 저거는 어 내비두자. 안돼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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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시. 그냥 물러봤어 요시. 그냥 물러봤음. 쿠파, 쿠파, 쿠파. 브라차. 요시 녀석. 쿠파가 보낸 스파임에 틀림없어. 여성만 아니었으면 금방이었는데 말이다. 자, 어지간. 아, 이게 페이스북 운영자? 뭐 모르겠네. 난 막 읽을 줄 몰라서요. 네, 뭔가 높은 사람이 만들었나 봐. 내 것도 여기 올라갔으면 좋겠다. 겁나 지저분한 똥맵으로. 아, 유명인들의 맵이네요, 이제 보니까. 네네네. 뭔가 그치 그치? 몰라. 난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겠어. 이벤트라니까 뭐 그냥 자율적인 그런 것 같아요. 자, 다 깨야지. 재밌네. 가자. 재밌어. 맵들이 하나같이 이리 먹은 그럴 가치가 있어. 대단해. 일본 유명 스타가 만든 맵도 있고 연예인이 만든 맵도 있고 젤다의 전설이 만든 맵도 있고 막 그러네요. 알았어. 빰빠바밤빠바밤. 그래서 이건 뭔데? 으따이! 깜짝이야. 이거 낚시 맵인가? 냄새가 나는데. 맵 이름은 슈퍼 바보 리듬 랜더. 슈퍼 바보 리듬 랜드라고요. 더 뭐 먹을 거 없나? 아이! 아이! 하는 짓 봐라. 뭐야, 너 왜? 점프 계속 뛰고 있으면 위에 것도 안 나와요. 알 수도 있고. 제발 나오지 마. 오르라차,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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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뚜루루룩. 예. 난 코스다, 난 코스. 내가 제일 무서운 쟤네들이야. 부차! 좋아. 뭐야, 뭐였어 저거? 자, 이걸 이쪽으로 밀으라는데? 보너스 의미가 없는. 보너스만 받다면 눈이 돌아가요. 이게 바보 녀석. 저거 함정이야. 안 돼. 다행이다. 이거 은근히 야비한 맵인데요. 야비해요? 이거 광고 봤는데 친구 골탕 먹이려고 만든 낚시 맵이라고. 이런 식으로도 제작을 할 수 있으니 마리오 메이커 어찌 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거구나. 알았어요. 상당해. 상당합니다. 얍. 자식 하나 불러왔다고 불. 노노노 이게 뭐지? 오? 어쩌요? 난 쫄지 않고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반응이 늦은 거였지만 계산대로야. 낚시 맵이라고 했었던가? 아니야 이거 이상해요 이거. 저거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난 낚이지 않아. 저거 첫 지점이에요. 냄새가 나. 안돼! 난코스야! 어떡하면 좋아? 노! 이렇게 골로 가실 수 없다고. 이거를 밟고. 아이 뭐냐 저건. 천장에 얼음 박았어. 아마 저 위쪽에서 떨어졌을 걸. 문에서 들어갔으면. 좋아. 달랑말랑하는구만. 아슬아슬한 거리인 줄은 정말 몰랐어. 몰랐생. 좋아. 파이어볼. 좋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맵이 시초였나? 자, 사람들이 겁나게 낚시 맵을 파기 시작한 것은 이 맵이 시초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너스에 낚이지 말지어다. 저거는 하등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버려. 뭐야 이건. 이게 또한 괜찮네요. 이건 생각 못했겠지?
없죠. 이러고 있으면 써질까? 아이! 하나 더 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 뭔가 들어가기 싫은데. 아, 싫은데? 싫어. 아! 개벌 같은 녀석. 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역시! 노련하지롱. 느끼지 않았소이다. 간단하군요. 오, 깜짝 놀랐어. 중간에 그냥 막 퍽퍽퍽퍽. 간단하다. 몇 명이나 낚였을까? 되게 아주 급이 낮은 그런 낚시였어요. 3.8%?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믿기 힘든데. 드링. 이거니까 누구예요? 이거는 뭐지? 자, 무려 19%입니다. 19%가 진짜 높은 수치야. 되게 높은 수치예요. 베스트 타임이 16초라고? 아, 이거 비밀 루트가 있었구나. 바로 전맵. 이런. 자, 돈을 갑자기 뿌리고. 자, 위쪽은 뭐죠? 위로 가라는 거식입니까? 오, 냠냠냠. 버선 로드. 괜찮아, 전혀 상관없어요. 뭐야 이거? 야매 맵이네. 자, 자, 이걸 부수고. 알았어. 좋은데 이거? 뭐야 이거? 아, 제작자 루트입니까? 다 보이잖아. 아니, 제작자님 너무 순수해. 이 아저씨 너무 순수하게 만들었어. 건근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게 그 개그맨 캐릭터 그거네. 제가 보면서 맨날 의아했던 거. 이거네, 이거. 이것도 낚시 맵인가 봐. 아, 잘 알아챘군요. 다행입니다. 안 낚여. 어이. 얼마나 많이 낚여봤음. 어, 이 아저씨 또 만들었네. 갑시다. 이번에도 낚시 맵일까? 이름 모하니님 반갑습니다. 초각성님, 제풍님, 제트케이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위쪽에다 길을 파지 않았구만. 좋아요. 뭐야 이거? 위로 가야 될까 아래로 가야 될까? 오 예. 빠르게 가보자. 오, 아이템도 이렇게 많이 줄 줄이야. 너무 고맙잖아. 아이, 오징어. 오징어 녀석! 오케이. 계산대로야. 그래서 뭔가 낚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 아이! 아, 되게 어렵게 만들었네. 잠깐만, 한 대 맞아야 되겠는데 이거. 버섯 나오네. 아, 본인도 못 깨겠는지 타협을 한 건가 이거. 아, 두 개 다 못 먹었어. 아, 잠깐만. 야, 이게 다 한 거야? 치사해. 이건 본인도 깨야 되거든. 야, 좋아. 겠네겠소? 야, 몇 명 죽었었죠?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 몇 플레이 횟수가 진짜 어마무시행. 무슨 야. 그러니까 몇 명 했지 이거를? 어마무시합니다. 엑스바시 엑스바. 아래쪽 길로 가볼까? 그럴까요?
오징어! 오징어! 와, 마리오 공동묘지네 여기. 아, 저 아래 쪽은 낚시였네요 이거. 폭탄 커다란 거 하나 예쁘게 두고 올라가기 귀찮으면 알아서 죽으시던감. 아, 좋아. 어, 뭐야 이건? 아니 이게 뭐지? 오, 롱다리 마리오? 뭐지? 아, 야! 아이, 아, 뭐야 이거 처음 보는 아이템인데. 몰라 몰라, 방금 뭐였지? 아이씨! 오징어! 빌어먹을 녀석들. 이 자식들은 왼쪽으로 유인합시다. 그 다음에 꽃을 먹고 죽여버리자. 로이지 버섯, 이광수 버섯. 롱다리네 롱다리. 뭔가요 저건? 본 적 없는데. 야! 이것들아 일로와. 일로 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넌 왜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니들은 다 죽었어! 아, 안돼! 괜찮아. 점프력이 되게 높다고. 근데 확인 못해봤네. 아쉽다. 어메! 아, 빌어먹을 오징어 녀석들! 으악! 버섯을 위하여! 좋아. 여기서 벼를 빨리 잡수고 앞으로 나가야 돼. 쭉 간다! 버텨주고! 왓썹! 무조건 오른쪽이 정답이 틀림없습니다. 이광수 버섯? 이 아저씨 화살표 자꾸 화살표를 자꾸 쓰는데. 아 이거 영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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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리잖아. 아래쪽 뭐 있죠? 아 죽으라고? 비싼 아저씨네 이거. 여봐 여봐 이렇게 간단한 건데. 저 아래쪽 심에는 아주 좋은 게 있단다. 안 낚였습니다. 다행이군요. 낚이지 않았어요? 와 이거 48초에 어떻게 깨지? 루트가 있나? 대단한데. 부족해. 야, 이 아저씨 되게 많이 만들었다. 몇 개 만들었는지 볼까요? 되게 많이 만들었네. 이게 공식적으로 올린 건가 봐. 뭔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만든 목록을 볼 수 있는 건 없나 봐. 자, 가자. 드론님 이런 맵 어떤가요? 확률로 루이지 버섯 나올 때까지 죽어라 해야만 클리어 가능한 맵. No, no, no. 뭐지? 냅다 달리라고? 어, 이쪽이 아니네. 아, 스타의 지속 시간이 남아 있는 줄 정말 몰랐다네. 밟고 위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요. 위쪽으로 가볼까? 뭐 글씨를 써놨어 이건. 못 가네. 왜 여기만 홈을 파놨지? 아, 이렇게 피하라고. 오, 좋습니다. 오! 와 저런식으로. 오! 난 이거 써먹어야지. 어 괜찮네. 날개 달아서 나 갑자기 튀어나와서 먹었어. 바라바라바람. 근데 죽은 사람 되게 많네 여기도. 마리오의 공동묘지입니다 여기도. 이런 저급한 이런 저급한. 어어어어 역시. 아 착해. 저런 저급한 낚시를. 위쪽으로 가라는 거겠지. 좋습니다. 가능해! 불가능해! 아! 아! 아!
이런. 아이씨, 트램폴리만 나왔다면은 나는 지금 막 감이 그래. 유저님 안녕하십니까? 에나멜스님 반갑습니다. 다시 가야 돼. 은근히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음표 블록이 있어서 어려워. 아 좋아. 여기도 있지 않을까? 낚시였구만. 아 심리전이 대단해요. 괜찮아 괜찮아. 소소한 배려가 있거든. 이 자식! 자 완큐에 가야 돼. 완큐 몇 큐? 완큐. 가보기를 저기다가 쏙 하고 집어넣어서 쏙 하고 싹 쏙싹. 오케이? 그럼 날개가 달린 템이 나와서. 아니다. 아이 쪽이 됐네. 이거 아닌데? 좋아요. 오라차! 앗! 어 뭐야 이거! 저 이쪽으로 뛰라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컨트롤인데? 진짜 어려운 컨트롤인데? 네, 제가 트램폴린 제일 못 밟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성공이야. 쫄깃하구만. 1업. 왓더 1업. 노! 어 이번 맵은 괜찮다. 했었어요 아저씨. 물맵보다는 훨씬 더 공이 들인 흔적이 나오고 있어요. 됐다. 이상현님, 키메론님, 시부키님, 비이문님 반갑습니다. 이거 몇 명 했어? 7%? 말도 안 돼. 왜 못 깨지? 어렵지 않았는데 그렇게? 저기의 부분이 좀 어려웠었나? 글쎄. 젤다의 전설이야. 젤다의 전설. 젤다의 전설 스테이지야. 성스럽다. 성스러워요. 빠라밤밤밤. 이게 뭐야? 오, 뭐 세 명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 뭐냐 그 뭐라 그러지 그 젤다의 전설 그 삼각형 세계 그거 있잖아 그거 재현한다고 막 동전에 이렇게 배치했는데 막 그래요. 신기한 캐릭터야. 젤다의 전설 트라이포스 3총사 발매 기념으로 내준 맵이에요. 그래요? 난 뭐 젤다의 전설 하지 않으니까 모르겠네. 아 트라이포스네. 네 삼각형 세계. 역시 마! 치! 세 명의 힘이 필요해! 3대1이네 3대1. 얍삽하게 가자. 얍삽하게. 같은 닌텐도 게임도 이렇게 띄워주는구나. 진짜 겁나 신기합니다. 네. 닌텐도 동지 게임이라고 마리오 메이커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 보세요. 수그려! 수그려서 가자. 아 너무 귀여워서. 여기서도 다 셈이야. 3, 3, 3, 3, 3. 3 겁나 좋아해 진짜 이 맵. 아 지금이야. 안돼. 거북이 제일 싫어. 올라가 그렇지. 죽어버려. 왔어? 좋아. 다시 삼총사. 뭔데? 자꾸 저 중앙에
삼각형 중앙에 구멍 뚫려 있죠. 저거를 뚫고 싶어서 진짜 막 그래. 아 잠깐만. 아 3대1 너무 비겁해. 얍. 좋아. 33맵 33맵 가볍게 피하 꼭 무시하고 간다. 아, 그걸 왜 뛰었어? 왜 점프를 했냐 말이오. 왜 과민 반응을. 순발력이 너무 좋아서 문제야. 하 이놈의 순발력. 올바르지 못한 판단. 아 아까 안 나왔었는데. 분하다. 아? 저게 그러니까 한 마리가 맨 밑에 돼지니까 돌아오는 걸 생각 못해서 더 빨리 돌아온다는 사실을. 어렵구만. 너 이렇게 어려워요 맵이. 됐어. 기다려. 그 다음에 천천히 가자. 그렇지. 요. 죽어버려. 이런. 나쁘진 않았습니다. 빠라밤빰빰. 와, 쟤네 봐라. 변칙적이야. 예, 박건님 반갑습니다. 수그려. 밟고, 밟고, 한 번 더 밟고, 스무스하게 밟고. 한 번 더. 원. 아. 이제 보니까 대포 마저도 세 발이에요. 자, 무슨 게임인가요? 마리오. 마리오가 되겠습니다. 어이. 333 오로지 3성에 하는 맵이었습니다. 333 젤다의 전설 트라이퍼스 해보세요. 난 안 해볼 거야. 홍보 맵이었어요. 홍보 맵. 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이벤트 맵들. 만만해서 더 재밌는데. 예. 베스트 타임 18초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숨겨진 문이 진짜 있나봐요. 이건 뭘까? 뭔가 만화 그런 건가 봐? 만화? 그쵸? 만화 같죠? 가자! 만화가 맞아요. 그렇구만. 무슨 만화 맵이지? 만화는 만화고 낚시는 낚시인 것 같습니다. 아, 하나같이. 아, 못 만들었어. 아, 되게 진짜. 아. 네. 아, 망원인가? 아 이게 뭐야 이게? 아이 되게 못 만들었다 이건 진짜. 예, 만화나 그리게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다 집어넣었어. 쫄깃한데? 노? 맵의 이름은 슈퍼마리오 군 25주년 기념 코스. 이상하네. 마리오 그 뭐지? 젤다 전설 그 세명하는 거. 그래? 한번 알아볼게요. 스포가 있을 수가 없는 게임이라고. 근데 제가 그거 하려 치면은 그게 뭐 한국판으로 나온다고 했었나?
아, 나 그러면은 저 닌텐도 3DS 고쳐야 되는데. 아, 귀찮은데. 고쳐야 돼요. 그거 완벽하게 망가져서. 헌터님, 베이비님, 엘샤루핌님 반갑습니다. 빰빠라밤빰. 어, 이건 본 적 있어요. 눈가리가 겁나 거대한 말이요. 명작이야? 알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8일 알겠다. 나 이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네코 네코피 네코피 네코피치 노 코스. 고양이 피치의 코스. 너무 좋구만. 내가 해석을 하다니. 구구구구구구구라고요. 오. 고양이 피치 코스예요. 그렇구만. 예, 헌터님 반갑습니다. 게리어스님,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정신 사납구만. 자, 이번에도 뭔가, 저 위쪽에 뭔가 있다고. 아하하, 이런! 눈치가 빨랐구만. 좋아요. 야, 이거 낚시맵이야. 고양이 간판을 걸고 낚시를 겁나게. 전부 피하겠다. 내진이라니. 정신 붕괴맵인가봐. 정신 붕괴맵. 일단 여기서 버섯을 잡수고. 야, 잠깐만. 오, 됐다. 아, 불고기 녀석. 아, 이거 아니었었지. 아, 괜찮아. 오, 자, 여기가 지옥인가봐.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면 되지. 낚이지 말지어다. 하나도 급할 게 없어요. 빌어먹을 녀석. 노! 오, 굿. 그렇지. 오휴. 무시무시한. 우리가 빨리 간파라는 그런 코스였어요. 5초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고양이 옷을 입은 고양이 옷을 입은 피지공주님. 마리오 3D 월드 이벤트 퀘스트였습니다. 신기해. 일본에서 막 이런 인형극도 하나 봐. 네. 오호, 아이템 얻을 거 되게 많아. 나 좋아. 네코 마리오 노 코스. 오, 이번엔 마리오인가 봐. 아하하. 좋아. 이거 코스튬 본 적 있어요. 뱅 미션 하다가 한번 본 적 있습니다. 냠. 야, 하나 주랑. 오, 고양이로 가고 싶은데. 아니? 계산인가? 아하, 이 뭐야? 버섯을 줘놓고 다시 깎고 내려가세요. 여보, 또 땅 게임 얘기 막 나오고 그러잖아. 3점프 하지 그러면은 영 좋지 못해요. 이래서 젤다를 내가 겁나게 싫어해. 아, 젤다만 하면 막 흥분한다니까. 젤다가 뭐길래 그거 거품이야. 마리오 하세요, 마리오. 나 마리오 유는 조만간 한번 해볼게요. 아, 이 또한 괜찮네. 마리오 타임. 젤다의 전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스포가 너무 심했어. 한번 제대로 저 위유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장난이 아니야. 막을 수가 없어. 홍수야 홍수. 스포의 늪. 혼수의 바다. 그래서 말이지 많이 많이 민감했단다. RPG 게임 전혀 못하는 몸이 됐거든. 그것 때문에 엄청나. 그냥 젤다 자체도 아무래도 좀 낮잖아. 연령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끝이 없다고. 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맵을 해야 되겠어. 이건 뭘까요? 뭔가 디즈니적인 캐릭터 같은데? 뭔가 알아들으면 더 재밌겠는데 일단 공감을 할 수가 없네. 이건 무슨 캐릭터인지? 요시를 줘놓고 갈 수가 없는... 아! 갈 수 있는데? 자 잠깐만 요시! 아 같이 가보자. 앉아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젤다는 다음 생에. 그 또한 괜찮네요. 달려라! 아 잠깐만 아니 요시. 아까 전에 요시를 버렸던 그런 기억이 조금 갑자기 번개같이 지나가고 막 그러네. 설계되어 있다. 이건 설계 맵이에요. 잠깐만. 야 이러기야? 아이차 아이야. 요시는 저 위에다 버리고 마리오는 밑에서 달려가는 맵 아닌가? 자넨 천재구만. 네 천재예요. 비무 어려워졌네.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여기서 맞고 아 나는 밑쪽으로 가라고. 오오 천재다 천재. 네네네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합체하는 거지. 합체! 아니야 지금 바뀐 거야 위아래 아닌가? 가자! 좋다. 좋네요.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덕에드님. 자 들어가. 버리고 가는 건 줄 알았어. 줬다 뺏는 맵인 줄 알았어요. 파이어! 농? 좋아. 야 이거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 요 파이프 이전까지는 헤어짐, 만남, 그리고 헤어짐, 그리고 재회, 그리고 다시 이별. 아 그렇구만. 그런 것이죠. 아 그리고 새로운 요시를 찾아보자. 가자. 요시 정수 맞았다. 그리고 배신. 콜라보레이션 막판은 배신이네요. 드라마 찍냐공 요시. 요시가 나를 버려 이젠. 이건 잠신. 아 깜짝이야. 손이 어이쿠 미끄러져서 다행이다. 요시 요. 빵. 알라강스. 잠깐만 근데 저거를 왜 잡으라는 거죠? 얘가 안 되는데. 잡으라는 이유가 다 있겠지? 예, 모해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번째 요시.
야, 잠깐. 그렇지. 아, 이게 뭐가 어렵다고? 왜 것이 그렇게 됐지? 으아! 버려야 되는 거였구만. 게다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됐어. 저기 음표 불러 보이죠? 앞으로 올곧게 나아가면은 저기에 튕기고 난 뒤쪽으로 가서 점프 도약할 거리를 잃어버릴 거야. 그렇구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말이다. 은근히 은근히 빡센 맵인데? 빡세요. 가자. 에네스. 되게 심플한데 아이디어 되게 좋은 맵이에요 진짜. 이런 맵이 최고지. 아이디어 굿. 요시 환승맵 좋다. 이건 진짜 좋다.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어. 됐어. 이해를 못하겠네. 왜 여기서 저걸 잡게 시켰을까?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제 보니까. 네, 올라와서 보니까 절대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모르겠네. 미안해 요시. 새로운 요시를 찾아보자. 오케이. 이건 어제 봤던 거다. 네네네. 밟고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3호선 요시로 갈아탔어요. 오케이. 아! 패! 나! 아이, 똑똑해요. 다만은 버섯을. 이거는 내 보험. 보험입니다, 보험. 보험! 로즈베크님, 반갑습니다. 근데 맞으라는 것인가? 아, 요시를 여기서는 버리고 가야 되나 봐. 아니? 아! 아, 오케이. 야, 그 보험으로 가져오는 게 맞았네, 이게 이제 보니까.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보험. 네. 이 자식이 뱉어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거. 네, 이거예요. 와, 되게 잘 만들었어. 와. 되게 똑똑해. 쫄깃하구만! 자식! 자, 새로운 요시! 답성! 뭐지 이건?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진짜. 똑똑해. 아래쪽에 뭐가 있지? 자, 뭐야 이건? 도약하라고요? 알겠소이다! 내가 제일 좋아해! 여호! 아, 이게 시초였구나. 아, 마지막은 마지막 요시를 데리고 예쁘게 저거를 먹어주면 되겠다. 하지만 나는 꼼수로 알고 있지. 얍!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만점까지 찍을 수 있는 거지. 요시. 아, 요시 버리는 맵 참 좋아하네 정말. 되게 잘 만들었어. 재밌었어. 에이, 재밌다잉. 앵무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이게 무슨 캐릭터야 결국에는? 저 지금 뭐 많이 듣겠나? 야, 많이 못 깼어요 이거. 의외인데? 이거 재밌어서 계속 도전하게 돼서 언젠가는 깰 텐데 말이죠. 슈퍼마리오 월드. 월드가 제일 편하다. 아, 페미통 잡지의 마스코트 캐릭터 이게. 아, 이게 아니고 이거요. 그렇구만. 몰라, 난 완벽하게 처음 봐.
팔미통이구나. 자, 이번에는 뭔가 만화 같은 거 같아요. 만화 애니메이션 뭐 그런 거 같은데. 예, 먼 방송에서 봅시다. 뭐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라는데. 허! 나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한다고. 허. 자. 오! 오, 자. 잘을 만들었어. 어이, 나이! 어. 좋아. 아이! 아, 되게 디테일하네 이거 참. 아, 야, 아, 되게 디테일해요. 배기구에 대었어 내가 지금. 어, 돈 뿌려. 고마워. 디테일한데.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 무서운데 잠깐만. 어, 내 마음의 안정제 등껍데기를 들고 들어가야 되겠어. 차! 오 예! 오 예! 난리 부르스네. 어! 하나는 또 이렇게 함정카드! 좋아요. 아, 부들! 아, 부들 부들! 이렇게 가는 거다! 자! 안 돼! 안 돼! 겁나 똥 같아. 아, 어, 예, 어, 똥 뺐어. 폭탄이 날아오네. 두 개 던지고, 가까이. 어,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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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물어. 아, 오, 가능하겠는데. 예, 예, 가능하겠습니다. 폭탄으로 제거하자. 난년님, 원반님 반갑습니다. 자, 보내. 볼을 차가지고. 어, 그렇지. 나 어떡해요? 어야. 어, 안 돼. 아, 왜 이렇게 커다란 것들이 많아. 아, 아, 낚였네 저거. 깃털은 언제 떨어져. 난 커서. 어마무시한 난커스. 어, 저걸 어떻게 돌파하죠? 무지하게 어려운데요. 대빵만 하니까 어마무시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중간 세이브도 하나 없습니다. 어, 제발 제작자님, 너무 빡세다잉. 야, 손님들이 이상해요. 아, 아야. 던졌어야지 그거를. 아래로 살포시 내려놓으면은 잘했어. 버섯. 그리고 하나 받아가자. 손님들이 쓰레기 쓰레기 무단투기. 아, 뭐야 이거 또. 아, 아, 아이,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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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무적 시간으로 그냥 가는 거? 아, 근데 날개가 큰 마리오 상태에서만 나올 것 같아서 알 수도 있지만. 네, 플레이님 안녕하십니까. 뿌밍님 반갑습니다. 아, 이 경적이요? 야, 되게 디테일. 경적도 있어요, 경적. 오, 디테일한데. 어, 아, 아. 노. No. 뭔가 짭조름한데. 짭조름. 잠깐만. 뭔가 냄새가 났어. 냄새가 났어. 냄새가. 아, 이런 놈을 대비해서 막아놨구만. 나 같은 놈을 대비해서 막아놨어요. 몰라, 별이 계속 나와서 먹고는 있는데. 아, 다 쓸어버리라고? 똑똑한데. 예, 라빈님, 루즈베크님, 워드님, 트리맨님 반갑습니다.
차! 기존 대단해! 굿. 아, 이렇게 쉽네? 날개가 있으면 또 이렇게 쉽네요. 이거는 가능해. 자, 여기 이 단거리 도약을 통해서 간다! 굿.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어, 됐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뭐야, 탑사키야? 어? 탑사키인가? 잠깐만. 너무나도 위험한 탑사키입니다! 깍! 괜찮네. 괜찮아요. 안 쳤어. 어휴. 어휴. 익숙하다고. 진짜. 와. 나도 써먹을 거야. 자. 와, 이런 생각도 못했다. 버섯을 그냥 냅다 갖다 버려. 아이, 뭐야, 이건 또 안 되네. 아, 몰랐네. 함정 버섯이었어. 됐어. 스무스하게 슬라이딩 좋습니다. 어, 되게 똑똑하다. 자, 자, 여기까지 온 게 있는데 여기서 골로 가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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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나도 저런 효과음 쓰고 싶네요. 이따. 천사미님, 에르메스님, 생사님 반갑습니다. 리듬감이 있네. 하나 택? 아니야, 위쪽이 수상해 나는. 야, 이것마저도 계산 안에 넣은 게 틀림없다. 소름 돋는 거. 이거 분명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오! 오, 쫄깃하구만. 이거 분명히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너무 뻔해. 심리학자가 만든 게 틀림없어. 첫 번째 이거. 아니거든. 와, 저렇게. 와, 어, 대단한데 어떻게 저걸 내가 마지막을 최후까지. 아, 잘했어. 심리전에서 패배했습니다. 대단한데. 슛! 좋아. 쿠파를 여기서 요절을 내자고. 불도 계속 나와서 불로 쏴줘. 안돼! 우와, 이 난이도 뭐지? 저 불은 뭐야 도대체? 어, 아, 자. 에이,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볼까, 불로? 안돼! 잠깐만. 너무 복잡해. 야. 오, 여기서 사절, 잉, 사절. 파이어 계속 쓰면 돼. 잉, 사절. 아,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쿠파를 격퇴하는데. 잠깐만. 너무 복잡하거든. 자, 곧 유지해서 갈래? 됐어. 아이, 고맙소. 땡큐. 아이, 고맙소. 고맙소. 아니. 아니. 자. 빰. 만점을. 괜찮아. 와, 이거 46초는 또 뭐죠? 아, 이거 비밀로트 진짜. 아, 치사한데. 아이.
와, 나 5분 걸렸는데. 이야, 되게 장거리 루트였습니다, 이거. 재밌다. 되게 재밌었어, 이거. 다음 맵. 10점 만점? 그것도 괜찮네요. 미.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달려? 마리오 원맵인데. 마리오 원맵 그대로인데. 달려? 냅다 달려? 어허. 자, 여기까지는. 아, 거꾸로 루트인가 봐. 어허. 거꾸로. 예, 루이지! 스테이지명은, 아, 패미컴 리믹스. 어허. 다 이제 뒷짬뽕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죠. 어, 이럴 수가! 아. 아, 잠깐만.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면은 뭔가 복잡해. 뭔가, 그러니까 이게 맵이 반대니까 막 이상한 거야. 진짜. 난 저 맵을 너무 잘 알고 있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반대가 되니까 세상에 두뇌에서 막 열불이 나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이! 괜찮아요. 위로 가자. 슬픈 배경음이야. 나의 추진력을 멈출 수가 없었다네. 가자고! 아이, 꼼수부리다. 이거 죽었는데요? 아, 적당히 끊어야 되겠어. 꼼수는 적당히. 나 같은 사람이 여섯 명이나 있네. 아이. 난 성공할 거다. 반드시 천장 루트 꿀을 빨겠어. 두루두루두두. 도잉 도잉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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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자, 위로 또 가자. 이거 무슨 뭐든가 이거는 이제 마리오 메이커로서 사람들이 만든 맵. 어! 야, 이거 이상의 길이 있었는데? 이건 생각 못했는데? 네. 아, 되게 궁금한데. 되게 궁금한데 이거. 자, 잠깐만 잠깐만. 개구리 말이요. 야! 아, 개구리 마리오도 있네요. 좋다. 이거는 무슨 모드길래 깨면 캐릭터를 주나요? 이거 이제 이벤트 거식인데 캐릭터. 저 물음표 버섯 있죠? 저거 하나 두 개씩 해금할 수 있는 걸로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써봐서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 오늘 얻은 캐릭터들이야 이게. 징기야징? 이런 아이템을 직접 맵 제작에 써먹을 수가 있다더라. 그러네. 이거 맵 한번 확인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렇게 많은 캐릭터 못 봤는데? 네네, 이게 업데이트가 매주 되나봐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리오 메이커는 잘 모르겠어서. 페이퍼 마리오랑 마리오 앤드 로이지. 네. 이거 뭐지? 냠냠. 로이지. 스테이지명은 마리오 앤드 루이지 RPG 페이퍼 마리오 믹스. 그러니까 아마 네네네 최근에 나온 게임이지 그게? 뉴! 오! 야, 이번에도 세 명인데. 네, 이번에도 세 명인데요. 게임 나온 거 있죠 그거. 몰라, 게임 두 개가 합쳐했어. 합쳐. 페이퍼 마리오랑 마리오 앤드 로이지 시리즈는 별개였었는데, 네, 하나로 합쳐진 게임이 있대요 이게.
난 모르겠어. 정발이 나와야지만 할 거야. 야, 페이퍼 마리오도 재밌지. 아! 하나만 더 주세요. 만끽하고 싶어, 마리오네. 달렷! 무궁한 보너스를 위해서. 아야! 야, 좋다 이거. 오! 짜라자잔 짜잔짠. 많이 들었던 효과음인데. 야, 이것도 귀여운 캐릭터들이네요. 페이퍼 마리오랑 야, 이 작은, 아, 되게 작은데 말이지. 되게 디테일하다잉. 저것도 꼭 써먹어야지. 좋은 거 하나 뒀네요. 그래? 고마운 말씀 고마웠어. 네, 64부금이 맞죠. 재밌다. 마리오 뭐지 이건? 갑시다. 이건 차가운 건가 봐요. 냅다 빨리 달리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네. 유저 맵이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막 이벤트적인. 광고하고 있어. 센스 죽이는구만. 회사 공인 맵 그게 되겠습니다. 빰빰빰. 뭔가 되게 다리를 건설했네. 뭔가 되게 잘 만들었네. 자, 산을 넘고 오지를 넘어가고 변신. 아, 이게 이거구만. 네. 자, 타고 가자. 아이, 이런, 괜찮아. 아, 화살표만 따라갔으면 됐는데. 아, 이런 불신. 불신이 가져온 폐해야. 좋은 차다. 아주 좋은 차죠. 벅벅벅벅. 아, 이런. 아주 좋아. 마리오가 아주 좋은 차를 뽑았습니다. 가자. 어? 아니. 얍! 아, 자 캐릭터 재밌는데? 드론님, 저 자동차가 일본의 실제 자동차 광고에 마리오랑 같이 나온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잘 나가나 봐, 그지? 재밌다. 진짜 웃겨. 그런 역사가. 신기반기한데 진짜? 아니, 이렇게 위대했어 마리오가? 오마모시한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스폰인지 뭔지, 스폰을 주는 건지. 어? 몬스터 헌터. 으? 야, 모넌도 있어? 어? 고양이야. 아이루잖아, 아이루. 역시 대단해 닌텐도. 닌텐도가 그 모넌 되게 많이 밀어준다니까. 오! 진짜 있네. 오이, 대단한데. 이거 슈퍼 마리오 헌터를 하나 찍어야 되겠는데, 그죠? 빰빠밤빠밤빠밤. 코스가 너무 난 코스다냥. 아, 그렇게 어렵다냥.
수렵의 시간이다. 대형 몹이 되게 많아요. 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어? 아씨 깜짝이야. 오. 짠자라잔 자라자자자잔 자라잔잔잔 요 요 요. 아 너무 재밌었다. 그러게 이렇게 아는 거 나오면 되게 재밌잖아. 헌터들이여 기뻐하라. 너무 재밌었다 나는. 모넌 고양이를 얻었습니다. 재밌네요. 아 재밌습니다. 이건 뭐야? 어 여러 가지 게임이 다 합쳐진 것 같은데? 어 내가 아는 캐릭터는 일단 어 이거 동물의 숲이랑 어 원숭이 몽키랑 그리고 요시. 네 요시예요. 배치센터 판매원? 모르겠는데? 어. 뽑기? 뽑기 맵이야? 뭐야 이거? 토끼! 모르는 캐릭터에서 딴 걸로 바꿀래. 딴 거, 딴 거. 아 이걸 마지막 판을 해야 되겠네. 어 벌써 10시야? 어 너무 재밌다 이게. 이벤트 맵이 너무나도 재밌던 나머지. 아! 제길! 싹 하고 빠져버렸어. 난 그거 말고 저거 먹을래요. 토끼네. 둘 다 토끼네. 어? 이런 컨테이너가 또 달라. 어. 아니 징그러운 것들. 아 싫어. 아 싫어. 날 고통 주지 말아줄래.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래서 에너자이저 토끼인가? 그럴 리가. 아닌데? 다르게 생기지 않았나? 지나간다. 왔다 왔다. 아 이런. 괜찮아. 이건 뭐죠? 어떻게 부수라고 거시기 하는 거지? 어떻게 부수면 좋을까? 어? 오케이 난 이 녀석아. 오케이. 근데 길이 세 개나 돼. 어 가운데 가 아니라 첫 번째. 아까 말이 낚였어. 분명히 첫 번째입니다. 아닌가 봐. 제길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심리 전공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까의 그 낚시는 끝난 게 아니었던가? 게임이 끝나고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도 날 낚아주는구만. 아주 멋있어. 야! 조심해. 오 예. 너! 아 토끼 머리통이 갈려서. 괜찮습니다. 어 노 노 노 노 노 노. 야 마지막이 틀림없어. 마지막이에요. 100% 100% 그러할. 아 역시 다 좋아 완전. 그렇지. 뚜뚜뚜뚜 모르는 캐릭터. 모르는 캐릭터야. 토끼는 모르겠어. 빰빠라 빰빰.
되게 많이 풀린다. 근데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 아주 신기반기에서 미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아이, 요거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 하나만 하는 거 어때요? 이건 뭐야? 이게 그 마더래요. 마더. 마더라고 들었습니다. 마더. 좀 더 하자고? 아, 노노노노노 안 돼. 모노니 나를 부른다. 마더래요, 마더. 어떤 게임인진 몰라. 뭐야 이게? 오물덩어리가 됐는데. 징그러. 이게 뭐야? 너무 징그러운데요? 더러운데 뭐 이런 캐릭터를. 더러운데 디지몬의 그거 같은데? 똥 싸서 집어 던지는 놈? 그거? 그건 아니겠지? 뭐야 이거? 모르겠는데. 글쎄. 아이! 드론님, 대난투에서 맨날 야구 봤다 쓰는 애송 있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의 게임이에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 똥은 뭐냐고. 이 똥은 뭐냐고. 아! 아이 좋아. 해봐, 이 똥은 뭐야 도대체. 지저분한 녀석이로써 거기서 나오는 몹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잔인한 녀석! 아, 보스예요? 별걸 다 띄워주는구만. 차라리 네. 눈이 저 전박인 그 꼬맹이 캐릭터. 야구 빠따 쓰는. 걔를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인기가 없을 것 같아. 징그럽다. 에이! 되게 촉촉해 보인다. 촉촉해 보이는구나. 촉촉. 어? 트름돼요. 지저분한 놈. 냠냠냠. 냠냠. 드러. 아이 드럽네 진짜. 더러워. 더러운 놈아. 지저분한 녀석. 좋아요. 빠라밤밤밤. 캐릭터 화살표 위로 하면 포즈치. 몰랐네. 지금 처음 알았네. 전 얘만 있는 줄 알았어. 오. 전혀 몰라서. 이게 다 있단 말이지 하나하나. 알았어. 야 이게 120종이 있습니다. 120종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고요. 진짜 많은데 나 아직 10개밖에 못 풀었어. 아주 흥미롭구만. 좋습니다. 재미 좋았습니다. 이벤트 퀘스트 정말 재밌는데. 네. 아 근데 벌써 반 넘게 했어. 아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예예. 이것만 해가지고 벌써 반 넘게 했어. 너무 아깝다. 자 지금 뭐 재미 좋았네. 금요일 마리오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